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홈메이드 메이플 베이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산 미국산 냉장 삼겹살이고요. 중량은 6.5kg, 100g당 1,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6.5kg에 65,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크게 판때기로 바로 해도 되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먹긴 힘드니까 저는 이거를 한 4에서 5등분 정도로 나눠서 베이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껍데기가 까져 있는 삼겹살이고요. 껍데기가 까진 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크게 손질할 건 없어요. 이 위에 붙은 막이랑 그냥 지방을 살짝만 손질해 주겠습니다. 이쪽 부위에 보시면 뼈가 있거든요. 뼈 같은 거는 다 제거를 해 줄게요. 손질은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 없이 안 이쁜 것만 좀 떼낸다고 생각하실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5등분으로 잘라 주겠습니다. 무게를 재볼게요. 자, 1249, 1272, 1228, 1227, 1173. 대충 잘랐는데 완전 정확하죠? 1.2에서 1.5kg 정도 기준으로 염지액을 만드는 거를 제가 레시피를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염지액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염지액 레시피는 제가 따로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두겠습니다. 소금은 코셔솔트를 써야 되는데 구하기가 힘드니까 청정원의 신안섬 보배, 요게 간수를 뺀 천일염이거든요. 간수를 뺀 천일염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요거 추천드리고, 메이플 시럽은 홈플러스에서 샀습니다. 티스푼, 테이블스푼 아닙니다. 티스푼 5개. 요것도 티스푼 5개 후추. 그다음 갈색 설탕은 테이블스푼으로 3개. 그다음 메이플 시럽 120ml. 다음 물 180ml. 1.2에서 1.5kg 정도 기준으로 만든 염지액이에요. 진하게 삼겹살을 넣고 염지액을 부어줍니다. 이 상태로 잘 닫아서 냉장고에서 5일 정도 보관해 주겠습니다. 이런 마트나 냄비에 이렇게 두시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4에서 5일 후에 이거를 꺼내서 훈연을 하도록 할게요. 일주일간 염지된 삼겹살이고요. 가볍게 씻은 후에 닦아서 훈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피워뒀고요. 그러면 씻어 올게요. 자, 염지된 삼겹살을 씻어 왔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걸 막 빡빡 문질러서 제거하실 필요는 없고, 겉에 묻은 큰 입자들을 적당히만 씻어준다는 느낌으로 헹궈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염지가 됐습니다. 요거를 바로 훈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워터펜을 뒀고요. 이렇게 5덩이 훈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온도는 125에서 130도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해주겠습니다. 자, 1시간 정도 진행해 줬고요. 지금 자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 줬어요. 자, 아우 좋아. 자, 보이시나요? 제대로? 자, 또 옆광이라서 확실하게는 안 보이는데, 자, 이쁘게. 색깔이 이쁩니다. 잠깐 레스팅을 위해서 빼두겠습니다. 자, 홈메이드 베이컨 완성입니다. 자, 안 먹어볼 순 없죠? 한번 먹어볼게요.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자, 지금 바게트를 반쪽 잘라서 살짝 구워놨어요. 요거랑 야채랑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썰어 볼게요. 아, 좋다. 응, 좋다. 보이시나? 자, 요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 두 장을 구워서 먹어보겠습니다. 좋아. 아, 소리 좋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이게 메이플 시럽이 들어가서 조금 찐득찐득하게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와, 와, 대박. 와, 와, 이거 먹으면 이제 베이컨 사서 못 먹습니다. 와, 자, 여기에 제가 뭐 재료들은 미리 쌓았어요. BLT 샌드위치, 베이컨 러투스, 그다음 토마토. 자, 이런 야채들. 아, 뜨거워. 토마토.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이시나요? 이거를 이렇게 쑤셔 넣어서 와 이거 오늘 이거 먹으면 끝났다. 자, BLT 샌드위치. 자, 수제 베이컨 샌드위치 완성됐습니다. 먹어볼게요.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진짜 이 수제 베이컨 먹으면 와, 진짜 다른 거못 찾습니다, 이거. 와, 베이컨이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짜지도 않고 살짝 메이플 시럽 때문에 달달하면서 아. 진짜 맛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겠죠? 이번에도 역시나 이벤트를 할 건데, 이번에는 딱세 분에게만 보내드릴 거예요. 구독하신 분들 한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도 또 재밌고 신선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 그리고 가게에 와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